저는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뜨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는 저걸 굳이 사야 될까 싶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저 물레랑 와인더예요. 근데 저 물레를 사고 난 뒤에는 정말 뜨개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와인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저거를 물레를 사게 됐던 계기가 타레시를 손으로 이렇게 풀다가 엉켜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풀고 원상복구 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그냥 사야겠다 싶어서 아마존에서 그냥 샀습니다. 원래는 니픽스 거를 사려고 했는데 60달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냥 이름 모르는 야니스인가? 이름 모르는데 거를 그냥 샀습니다. 저는 34달러 정도 들었고요. 배송은 아마존에 보시면 배송 일자가 떠요. 근데 딱 진짜 그때쯤에 왔어요. 배송비는 15,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 물레는 써본 적이 없어서 비교를 하긴 어렵겠지만 저렴한 와인더인데 괜찮아요. 되게 성능 나쁘지 않고 1시간씩 걸리던 게 진짜 몇 분 만에 끝나니까 그냥 엉키지 않고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사실 타레시를 그 한 볼로 감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저는 보통 1시간씩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엉키면 훨씬 더 많이 걸리지만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몇 분 만에 끝나니까 정말 편해요. 그냥 실을 넣고 그 타레의 실이 묶인 거를 자르고 시작 실에 와인더에 연결해서 돌리기만 하면 그냥 잘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편합니다. 실은 포포아비에서 구매를 한 실이고요. 쿠퍼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품절일 것 같아요. 핸드다잉 얀인데 되게 포포아비의 핸드다잉 얀들은 약간 파스텔 톤의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이거를 살 때마다 제 자신에게 선물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실입니다. 아마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얼마 전에 배송받았던 건데요. 우선 이거는 튤립사의 단수링과 코수링이에요. 원래 다른 걸 사려다가 그냥 같이 배송받는 김에 이것도 하자 해서 껴서 산 건데 예쁘고 잘 쓰고는 있지만 굳이 여기서 사지 마세요. 예쁘고 잘 쓰고는 있지만 비싸요. 다른 데보다 비싸요. 동대문에 가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냥 동대문 가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직구를 한 건데요. 노르위지안 팀블입니다. 사실 배색뜨기를 할 때 두 가지 색으로 이렇게 페어아이를 할 때 두 가지 실을 한 손에 한 손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뜨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손에 두 가지 실을 같이 놓고 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르위지안 팀블이 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편한 사람한테는 정말 편하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한번 시켜봤습니다. 5달러였고요. 한번 써봤는데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한번 더 써보고 제가 다음에 후기를 더 자세히 들고 와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반전은 제가 배색뜨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배색뜨기가 들어가 있는 도안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게 되면은 꼭 이거를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퍼사의 양말 블로킹하는 나무 판때기입니다. 이 조그만 판때기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25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다 가격대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23cm인데 제가 발이 240, 245 정도를 신어요. 근데 제 발보다 약간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일단 이것도 제가 아직 안 써봐가지고 한번 다음에 써보고 양말 뜬 거랑 같이 더 자세한 후기를 들고 와볼게요. 가디건은 플럼홈의 랩미업 가디건이에요. 랩스타일 가디건이고요. 밑단에 패블럼이 포인트입니다. 패블럼 없이도 뜨는 방법이 나와있고요. 허리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실은 리네아에서 구매한 선네스간의 틴실크 모예요. 3겹을 사용을 했고요. 총 7볼이 들었어요. 8mm 바늘로 숭덩숭덩 크게 떴고요. 사이즈는 스몰이었나 미디엄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작은 걸로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즈색으로 떴고요. 저는 리네아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 틴시크 모헤어가 색깔 종류별로 있었거든요. 진짜 모든 색이 다 예뻐요. 솔직히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전 영상에서 제가 필 모헤어 스와록스로 뜬 옷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스와록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색이 스와록스보다 색이 좀 더 제 취향이에요.
좀 더 톤다운된 듯한 느낌? 좀 더 약간 톤다운되면서도 다양한 색이 있어서 좀 더 색은 제 취향이에요. 또 더 비교를 해보자면 스와록스는 굵어요. 굵고 실 자체의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실이랑 합사를 하면 좀 보카시처럼 눈에 띄는 편이고요. 이 틴실크 모헤어는 좀 더 얇아요. 얇은 편이고 그래서 다른 실이랑 합사를 하면 막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모헤어 색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구매했던 이 색의 실은 특히 더 비슷한 톤의 실과 합사를 했을 때 눈에 크게 띄지 않아요. 보카시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실 자체가 좀 특이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와록스는 털이 더 약간 더 제 기준에서 약간 더 자극감이 있었고 털이 뜰 때 좀 엉켜요. 그래서 뜰 때 바늘에 좀 엉키는 편이고 이 틴 실크 모헤어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고 덜 엉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즈색 자체는 약간 탁한 인디 핑크라기보다는 맑은 핑크예요. 근데 막 엄청 화려한 핑크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코스모스 같은 색이에요. 정말 핑크뮬리의 핑크 같은 그런 색이에요. 도안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자세한 편이고요. 뒷목의 넥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뜨는 방식이고 앞에 앞고무단도 같이 이렇게 떠가요. 그래서 따로 코를 안 주어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딱히 변형한 부분은 없고요. 이 소매랑 밑단 마무리는 아이코드로 해줬는데 아이코드가 확실히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좋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또 뜬다면 아마 굉장히 편하고 쉽게 떴기 때문에 또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뜨게 되면 이게 허리끈이 여기 달려있는 일체형이에요. 근데 굳이 허리끈을 옷에 달아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생각보다 이게 묶었을 때보다 풀렀을 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끈은 굳이 달지 않을 것 같고요. 모헤어를 제가 3겹을 사용을 했는데 원작에서는 4겹을 사용하라고 해요. 그냥 원작 말을 듣고 4겹으로 떠볼 것 같아요. 그럼 3겹도 나쁘진 않았는데 되게 하늘하늘한 느낌이에요. 근데 입으면서 약간 편물이 늘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편물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세탁 후에 약간의 줄어듦은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핏이 되게 예쁜 편이라서 또 뜰 것 같아요. 왜 항상 강아지들은 저렇게 뜨게 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굳이 저렇게 엉덩이를 옆에 딱 붙이고 앉아있을까요? 항상 그 뜨개실에 걸리면서도 옆으로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모헤어로 뜰 때는 털이 날리니까 안 좋을까봐 또 저희 집 강아지가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뭐 기관지 같은데 안 좋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로카 로슬로의 더 키티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중간에 모헤어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느라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로커 로슬로는 엄청 이름이 많이 알려진 디자이너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평소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너무 특이하지도 않은 너무 막 그렇다고 단조롭지도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모던한 좀 모던한가 싶은 디자이너 분이셔서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단점은 거의 다 영문 도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항상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한 베스트가 뜨고 싶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베스트도 뜨고 싶지만 요즘 꽈배기에 되게 꽂혀있는 상태라서 좀 통통한 꽈배기 무늬를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뜨게 되었고요. 실은 마제스틱,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마제스틱이랑 저번에 퍼프티 뜨고 남은 그 니팅포 올리브의 모헤어 그거를 합사를 해서 떴고요.
원래는 모헤어 한 겹을 합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두 겹을 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이 부족했고 실이 굉장히 약간 조금 부족했는데 그거 없이 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시 시키느랴 다시 주문을 하느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제스틱은 밀크 초콜릿 색깔이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핸드폰만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딱 밀크 초콜릿 색깔이고 약간 붉은기가 있는 갈색입니다. 니팅 폴리브 브라운 누가랑 톤이 완전 똑같아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자 뿌듯했어요. 이 마제스틱 실은 진짜 저렴하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볼에 5,000원이거든요. 근데 막 엄청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색깔도 오늘 서틀 드리프터는 부드럽고 가성비도 좋은데 약간 물 빠진 색 느낌이거든요. 근데 마제스틱은 좀 더 색이 쨍한 느낌이에요. 실은 총 한 6볼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세탁 후에 게이지 변화는 따로 없었고요. 도안은 바텀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바텀업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바느질로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밑에서 원형으로 고무단을 뜨고 앞판 뒷판 분리 앞판이랑 뒷판 분리해서 각각 뜨고 어깨 부분 이렇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도안의 특이한 점은 꽈배기가 엄청 통통하다는 점과 이 목이랑 소매 부분을 코를 잡고 좀 길게 떠서 그걸 반으로 접어서 겹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번거롭기는 한데 심지어 이거를 다 그 꼬아뜨기 고무단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 안 한 거랑 한 거랑 차이가 확 나요. 이게 접으니까 확실히 통통해서 더 이 전체적으로 통통한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는 꼬아뜨기 고무단이 좀 귀찮잖아요. 이게 원형뜨기로 시작을 할 때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거의 한 십몇 센치인가? 20cm인가? 십몇 센치인가? 하여튼 그만큼을 떠줘야 돼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일반 고무단으로 떴어요. 그랬더니 살짝 그 허리 부분이 좀 떠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딱 맞고 꼬아뜨기라 하면 좀 더 정갈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냥 귀찮은 거 그냥 참고 어차피 지금 다 완성하고 나면 귀찮았던 것도 다 까먹는데 그냥 꼬아뜨기를 할걸.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도안 자체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그 플럼웜의 가디건보다는 훨씬 덜 명쾌해요. 그 전에 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 이거는 자세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단수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꽈배기 바늘을 사용할 단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매 부분이랑 네크라인 코를 주었을 때 이 도안에서 표시된 그 코 주운 개수랑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주었는데 이 개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해봤거든요. 괜찮게 결과적으로는 문제없이 나왔으니까 도안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게 맞나 싶을 때 그대로 하면 대충은 맞아요. 저는 겨울에는 약간 날씨가 추워질수록 꽈배기 무늬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꽈배기 엄청 꽂혀있는데 이제 조끼를 떴으니까 꽈배기 무늬가 엄청 잔뜩 들어간 가디건이랑 니트도 뜨려고 합니다. 예쁜 도안 찾았는데 아직 그 문어발 때문에 뜨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뜰 때 예쁜 도안 들고 올게요.